우선 이제 DH를 돌릴 건데 DH 돌리기 전에 뭘 하나 좀 브리핑을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목수 갈묘를 뽑으면 효도가 8줄이 올라가요. 8줄. 그래서 보면 탑승에 비어있는 거 피해정, 피저감 다 갈묘 겁니다. 치역 9%. 피해정이랑 피저감만 따져볼게. 150, 200, 265, 365, 450. 전부 다 갈묘. 근데 제가 갈묘랑 청해기린이랑 같이 물려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청해기린 나오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왜? 유튜브가 갈묘가 먼저 나왔으면 불 들어온 게 더 많았을 거 아니야. 근데 청해기린을 해놓으면 마지막에 갈묘를 딱 받았을 때 나중에 쾌감이 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65,000원에 12,000불 뽑아주는 거 있잖아. 그것도 사갖고 소환석도 까자. 몇 개 되지도 않지만 이거 까고 DH 돌리고 돌리는 거 까지 갑시다. 네, 1돌만 탑승은 1돌만. 미련 없어요 탑승에. 이제는 보탑. 아, 그래도 돌아가는 건 볼까? 보탑. 만약에 오늘, 근데 만약에 오늘 보변 하나 나오잖아? 그러면은 또 전변 도전도 가능. 어, 뭐야, 보탑 뭐지? 잘 주네? 전수나 뭐 전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전탑은 언젠간 나와. 진짜 언젠가는. 오, 확정 보물에다가 막 희귀 흔들려서 막 올라가는 거 같아. 근데 지금 보물 한 지금 3개 먹지 않았어요? 이거 100개 깐 거 아니야? 여인 갖고 희귀. 오호. 이것도 보탑? 뭐야, 뭐 이렇게 잘 주냐? 지금 100개 까서 4개 먹은 건가? 5개? 4개? 탑승에서 안 줄였나 보네. 무슨 소리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왜 잘 나오지? 제가 그랬죠? 어? 붉은 보석 안 돼, 먹었잖아. 흔들릴만 했는데. 내가 느낀 게 있는데 그거는 이따 전설 전설 합성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뭐야? 흔들려서 이게? 자, 우선 뽑기는 끝났고. 이건 왜 저기 저 잘 나왔네? 이거는 아마 금전 뽑기였을걸? 나머지 짤짤이들도 합성 좀 할게요. 근데 용 캐릭이 용처럼 센 캐릭을 용 캐릭이라고. 오, 뭐냐? 용 캐릭이 용처럼 센 캐릭을 용 캐릭이라고. 오, 뭐냐? 오, 꽤 좋은데? 우리 합성도 잘 돼요. 아, 조용히 하자. 두 바퀴. 의미 없긴 해. 하나는 뜰 것 같은데? 오씨. 흔들려라. 어? 240. 그럼 탑승 4마리 하면 되겠다. 갈게요. 3, 2, 1. 헛! 아, 까비. 재물 좋았다. 재물이다. 재물 좋았어요. 자, 이제 메인으로 넘어가서. DH. 위에 걸로 해야 돼? 첫 번째 거 해야 돼? 두 번째 거 해야 돼? 고민이네. 첫 번째? 두 번째? 그 부그몬. 이 부금 이제 믿음이 전혀 안 감. 보여드림. 갑니다. 두 번째 걸로. 눌렀고요. 과연. 3. 늑대, 늑대, 산딸, 늑대. 어, 잠깐만. 어, 율서가 좋은 건가? 변변 뜨잖아요. 이거 봐요, 여러분들. 제가 돌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랬죠? 산딸이 개코어급, 그게 율서가 아니었나? 변신. 이 밑에 있는 게 산딸이에요? 얘네가 산딸이야? 어, 산딸이네? 개꿀이잖아? 어, 제가 산딸이었구나. 단일로는 뭐 없네? 오!
이건 받아야지. 해피엔딩은 끝이 나나? 저도 전변이, 요, 전변 나 이제 10마리다. 미리 지향적이야. 야, 그러면 그때, 이 무혈흑사를 저편을 뽑을 때까지 돌렸어야 되나? 받을게요. 맞지? 오, 산딸. 근데 여기서는 한 줄밖에 안 올라가지. 개꿀인데? 진짜 이 미래지향적 캐릭이 돼버렸네. 이제 나오는 것마다 다 이제 효도야. 12지신 빼고는. 아, 진짜 이제 감갈이 나와도 맛있고, 감갈이 나와도 200줄. 그 다음에 적편 나오면은, 야, 감갈 나오면은 더, 아니구나. 얘는 둘 다 물려있네. 진짜 맛있는 것만 남았네. 수호도 그냥 나오면은 효도임. 나오면. 하나씩밖에 없어. 맛있는 게 딱히 없어서 그렇지. 이 밑에 쪽은 수달. 피해정, 빗견인, 둘 다 물려있고, 개들, 보스를 못 뽑았네. 그래, 보스도 있네. 보스도 뽑아야 돼요, 저. 보스도 뽑아야 되고, 보변도 뽑아야 돼. 보변도 못 채웠어. 오, 야, 근데, 뭔가 좀 되게 좋아야 되는데, 탑승 돌릴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 제발 갈명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끝나니까,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한데? 이게 맞나? 산딸 뽑은 김에 얘도 춤 한번 볼게요. 산딸 뭔가 좀 귀여운데요? 춤. 아, 귀엽네. 하나 까서 4돌 돌려 노려보자고? 4개 까서 4개 합성으로 보변 노려보자고? 그럼 뜨면 또 배 아플 거잖아. 그건 또 난 욕먹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럴 땐 욕먹어도 괜찮아. 여기서 보변이 뜨면 전변 도전 갑니다. 있긴 해. 두 개나 있어. 미안. 전변 가자. 아, 미안. 아, 효도가 찼네. 아, 신규가 떴다. 전변 못 가요. 미안해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야,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개좋네. 어디서 바다 냄새 나지 않니? 피저건 30. 갸꿀. 주간 패키지를 지금 까지 뭐. 일간도 오늘 사야 되고. 그럼 이거를 까자. 주간 까보고. 어, 그래. 시즌 패스도 그냥 불보로 밀자. 보탑 4마리 운 좋게 꽂히면 전설 확장까지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소환선 먼저 까겠습니다. 근데 보탑 4마리 추가되어야 되는데 이거 갖고 4마리 어떻게 뽑냐. 그치, 그냥 확정 점수만 보는 걸로. 근데 보변 나, 만약에 보변 나오면, 보변 나오면 전변 도전. 다음 뽑기 할 타이밍이 있을까? 좀 보탑 나오면 좋아. 아, 보탑 같다. 근데 희귀수호라서 흔들릴만해? 좀 보고 싶긴 한데. 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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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병 같은 소리 하네. 끝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네요. 빨간불. 보병이나 보탑? 그래도 최대한 추가를 해보는 게 좋지. 보탑 아니면, 뭐야, 희귀수호야?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그치. 어이, 이. 어? 아, 수호 나오냐, 왜? 돌려볼게요. 돌릴 거 하나 나왔다. 근데 저거 돌려서 모래가 뜨면다면? 저걸 돌렸는데 고래가 나오면 슈퍼 해피엔딩 아니야 오늘? 내려. 어이. 뭐 없어 이제. 갈게. 변경. 까비. 자, 합성. 몇 개 안 돼? 이거밖에 안 남았어. 에이, 여기서 뭐 나오겠냐? 보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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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흔들려라, 흔들려라. 염소 나오면 흔들릴만 해. 수! 아, 까비. 하하. 이거 네 마리 했는데, 점수도 채우고, 보변 나오면 전변가? 운빨 존맛겜.
3, 2, 1. 가자. 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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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병. 아, 갈미였는데? 이게 목수갈미로 나왔어야 되는데. 아, 월간은 솔직히 페이백 때 사는 게 맞아. 저거 보탑 두 마리 어디 구할 데 없나요? 10만원에서 페이백 받으면 3만원이잖아. 그럼 이거 그냥 까보자. 우선 월간부터 까고 부족하면 밀게요. 우선 까고 생각할게요. 자, 여기서 베스트는 140개 보변 하나 뜨거나 보탑 두 개 뜨거나 갈게요. 보탑 두 개 뜨거나 보변 하나 뜨거나 뭐가 뜨냐 중요하지. 뭐 아니면 자연빵으로 수호 막 그 어? 우영우 자연빵 수호 뜨는 것도 좋아. 우선 보탑 하나.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줘야 돼. 이거는 무조건 먹었지. 희귀수호여도 아, 보탑이네. 오케이 됐어. 우선 보탑 두 개. 우선은 전설 확정까지는 됐어요. 근데 여기서 보변을 하나 더 먹는다면 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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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있어 있어. 어 우영우 우영우 우영우는 갖고 어 이게 이거 흔들린. 근데 수고 줘라. 탑승은 됐잖아. 아 까비. 잘 흔들리는 친구들. 갈미를 안 줄 거면 신규라도 이런 느낌. 그래 전설은 확정으로 뽑는 거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1일 패키지 전설이 진짜 너무 잘 쪘는데 그게 제가 역대급으로 합성이 제일 잘된 날이지 않나. 생일 선물 받았으니까 국가로 선물을 결제로 드릴게요. 아 근데 요즘에 합성에서 뭐 뜨면 청룡랑 마 농룡랑 마 이게 엄청 뜨거든. 걔네가 나온다고 하면은 한 바퀴 돌릴 각으로 자연빵이 너무 좋고 갑니다. 갈게요. 3 와. 뜨겠냐? 아, 후달리게 또 흔들리는 거야! 아, 제발, 나 일어나 준비한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어, 불포가 모자라네. 충전 좀 할게요. 바로 갈게요. 3 1, 2, 3, 4, 5, 6, 7, 8, 9, 10 청룡, 마, 랑, 농룡, 랑, 마 졸라 뜬다 그랬죠? 미련없이 받겠습니다. DH 첫인상 아주 좋아. DH도 전변 뽑았잖아. 4합성이지만 그 5%래요 확률. 그걸로 뽑았고 그리고 보물변신 졸업시키면서 피정은 또 30 챙겼고 근데 그 전설변신이 산딸이어가지고 또 미래지향적이야. 265줄 중에 내가 제일 약할거야. 근데 이제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저한테 되게 좋은 능력치들만 남아있어서 미래지향적이죠. 앞으로가 재밌을 것 같은? 뭐 그런?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겠지?